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여러분은 어째서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일까요? 경영대 축제, 싸이의 유혹도 물리치고 여기에 와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발표에 날개를 달아보고자 이곳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발표에 날개를 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만의 작은 쇼를 준비해봤습니다. 발표, 그것은 한편의 쇼와 같다. 지금부터 한편의 쇼의 기획, 발표의 기획에 대해 말씀을 드릴 저는 프레젠테이션 동아리 시슬의 최영민입니다. 시작이 너무 뜬금없진 않았나요? 발표 기획, 기초공사라고 해놓고 갑자기 쇼라니. 제가 쇼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유는 발표의 구성 요소가 쇼의 구성 요소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쇼의 구성 요소를 크게 무대, 진행자, 관객으로 볼수 있습니다. 발표의 구성 요소 역시 다르지 않은데요. 우리는 발표 자료라는 무대를 통해서 발표자가 청중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세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발표 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쇼의 무대의 구성, 발표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발표 자료 만드실 때 뭐부터 하시나요? 혹시 개요 이런 거 짜놓으시고 열심히 구글링 하셔서 자료 짜맞추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방법 한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란 말 그대로 두뇌의 폭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핵심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세부적 아이디어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카테고리를 묶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들지 않은 이러한 회색의 아이디어가 존재하게 되겠죠. 가차 없이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열된 아이디어들을 다시 한번 일목정연하게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효율적인 발표 자료의 틀을 마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진 않았나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만의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 광고의 문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러한 세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워버렸고, 과학적 근거 하나만을 남겨서 둘을 합쳐 광고의 문제가 과학적 근거를 악용한 광고의 문제라는 것을 새로운 핵심 아이디어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세부적 아이디어를 얻어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하고, 삭제하고, 나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러한 세부 내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사실 이것은 앞서 여러분이 보셨던 AS 사이언스 팀의 과학의 기만이라는 주제에 대한 제 나름의 가상의 브레인스토밍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나열하시고, 분류하고, 삭제하고, 첨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발표 자료의 틀을 만드는 것. 그것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쇼의 무대를 구성했으니, 이제 우리의 쇼, 발표를 들어줄 청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청중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첫 번째는 청중, 그들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번 매경 대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경의 프레젠터로서 이 무대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청중을 가장 핵심적으로 분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심사위원이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발표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매경의 청중, 즉 심사위원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듣고 싶어 하는가를 분석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매경대회의 운영 목적에서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너무 길죠? 제가 세 가지만 뽑아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매경대회의 목적이 대학생들의 창의성과 사회적 통찰력, 그리고 그것을 융합할 수 있는 사고를 보는 데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주제가 심사위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렵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겐 모범 답안이 존재합니다. 이번 매경대회의 수상작들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들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창의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십니다. 즉, 사회적 통찰력, 창의성, 그리고 융합적 사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 청중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청중, 그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인위적으로 청중의 지식 수준을 다섯 단계로 나눠보았습니다. 청중 중에는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 조금 없는 사람, 평균적인 사람, 조금은 아는 사람, 완전히 다 아는 사람, 이렇게 다섯 가지 부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매경의 청중인 심사위원을 본다면 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청중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만을 고려했다는 인상을 심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다양한 청중층을 고려했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 중에서 점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 점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러한 선의 형태를 고려하셔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여러분 발표 준비를 하실 때 청중의 지식 수준을 과소평가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이번 매경의 수상작인 서점의 효과적인 모바일 마케팅 방안이라는 것에 대한 발표 자료의 일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팀은 모바일 마케팅을 정확하게 정의 내림으로써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모바일 마케팅, 이 단어를 심사위원이 모를까봐 정의 내려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팀은 자신들이 후에 발표할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고 쉬운 흐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처럼 뚜렷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가지 예시를 더 보면 한국 미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것은 화랑의 HHI 지수가 2050만큼이나 높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HHI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발표할 내용,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처럼 정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중에게 친절한 발표자가 되셔야 합니다. 청중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발표 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청중의 수준을 한 단계 낮춰서 보다 세세하게, 보다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발표 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쇼의 무대도 구성을 했고 청중도 분석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진행이죠. 우리의 쇼, 발표를 진행할 발표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발표자가 훌륭한 발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다양한 발표자가 존재하고 그들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이 형용사 가운데서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한 단어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너무나도 훌륭한 두 MC를 소개함으로써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MCU 유재석입니다. 유재석 씨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친화입니다. 유재석 씨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임으로써 보다 타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타인의 설득을 이끌어낼 줄 아는 탁월한 진행 능력을 가진 MC입니다. 자, 유재석이 나왔으니 한 사람 나올 사람 혹시 예상되시나요? 강호동이죠. 강호동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오히려 친화보다는 압도입니다. 그는 그만의 카리스마, 그만의 리더십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고 이를 통해서 훌륭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처럼 상반된 경향을 가졌음에도 모두 다 훌륭한 발표자로 칭송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장점이 너무나 탁월하고 좋아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들의 장점을 너무나 잘 분석하고 자신의 진행 스타일에 그 장점이 녹아들어갈 수 있게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효용사 하나를 떠올려보시고 그것을 장점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점이 녹아들 수 있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발표 스타일을 만드신다면 보다 자연스럽고 정확한 발표의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가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으로 발표 자료를 기획하십시오. 두 번째, 청중을 분석하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세 번째, 발표자. 청중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발표 스타일을 만들어내신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발표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쇼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쇼를 기획할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표 기획은 모든 발표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발표 기획에 투자하신 시간, 노력이 발표 전체에 있어서 반, 그 이상의 가치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독특한 쇼, 여러분만의 훌륭한 발표를 기획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